근데 희한해. 어른 모시고 살 적에는 어른 앉은 자복은 감히 옆에도 안 가는데 딱 어른 어디 가시고 나면 탁 자복에 앉아보고 싶고 거기서 아주 그냥 늘어지게 사지를 뻗고 잠도 자보고 싶어. 응? 그런 충동이 와. 근데 정신이 예민해서 그런 거야. 응. 장래 싹수가 있어서 그런 사람은. 근심 자질이 있어서 그런 거야. 과의하실 때 색발려야 하시며 촉촉촉확여야 하시며 임금이 안 계시는데 임금 자리에 빈자를 이렇게 지나갈 때는 얼굴색을 이렇게 좀 변하고 에? 얼굴색을 이렇게 변하고 촉하게야 하시며 다리를 걸음을 못 걸을 것 같이 그렇게 다리를 예, 움츠려가지고, 이렇게, 살금살금히 못아가지고, 이렇게 가시고, 기연이 불족자르시다. 말을 해도, 예, 족하지 못한 듯, 만족하지 못한 듯, 그저 살, 임금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더라도, 살금살금 그렇게 해야지. 임금이 있을 적에는 그냥 주눅이 들려서 깨죽고 임금이 없을 적에는 그냥 막 임금 자리에 와서 앉고 막 뭐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위는 군지허이라. 위라고 하는 건 여기 위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빈자리라 이 말이에요. 허이란 말. 안 계실 적에 이 말이에요. 그 공문 문과 병풍 사이를 말하는 것이니 임금이 계신 데는 병풍을 이렇게 쳐놓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 문지방하고 병풍하고 그 사이 임금 절입지처라. 임군이 신하 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릴 젖자 절입지처니 그것을 두고 소위 절하고 한다. 네. 임금이 계실 적에는 물론 그렇게 참 하지만 임금이 계시지 않는 자리라도 얼굴 색을 그 자리 지나갈 때는 변하고 또 발걸음이 안 떨어질 듯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거기서 혹 같은 대부들하고 대화를 나눌 적에는 그저 말이 할 수 없는 부족한 듯 그런 표정을 그렇게 짓고 근신한다 이 말이지. 군소불제나 임금이 비록 있지 아니나 그 자리를 지나간 데 반드시 공경한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은 감히 빈자리로서 빈자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만심을 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만지하냐. 은사 불족은 말이 불족한 듯한 것은 감히 말을 방사하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섭제 승당 하실 때 섭제 제라고 하는 것은 그 조정의 조복을 입을 때 맨 밑자락이 제라이 맨 밑자락을 제라 그래 맨 밑자락은 장산 맨 밑에 끝을 제라 그래요 제 요걸 제라 그래 명사로 섭제 승당하실 적에 맨 도복 밑에 자를 이렇게 걷어가지고 임금이 계신 당에 올 적에는 이렇게 걷어가지고 올라가라 이 말이요. 응? 도복이 크고 질질 끄이니까 계단에 올라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법당에 올라갈 적에도 이 밑부분이 제라, 제. 제를 말아가지고서 섭자를 만단 말이야. 제를 이 도복의 매 끝부분 제를 말아서 승당하실 때 임금이 계신 당에 오르실 때 국궁여야 하시며 몸을 이렇게 구부르는 듯 이렇게 하시며 병 물리칠 뻔짜니까 그 기라고 하는 것은 숨을 물리쳐가지고 병기 그냥 뭐
숨 쉬는 소리를 헐렁벌떡하고 그래서 안 돼. 조용히 변기란 말은 숨 안 쉴 것 같이 숨 쉬는 기운을 물리쳐 가지고서 숨 쉬지 아니한 듯 그런 자세로 임금이 계신 당에 올라간다. 섭제성당 하실제 국궁여야 하시며 변기하사 사 불식자르시다. 섭은 구야라 마른다 말 마를 꽃자 재는 의하복야라 옷 아래의 꾸민 부분을 재라고 한다. 요 맨 밑에 요 꾸민 부분이 여기 재라. 예. 여기 질질 끄는데 당에 올라갈 적에 잘못하면 넘어지잖아. 그런 경우가 있지. 절하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말아가지고 올라가면서도 고개를 이렇게 푹 구부려가지고 숨소리 그냥 뭐 대니 이래 올라가면 안 돼. 숨소리도 딱 죽이고 호흡을 안 쉰 것 같이 그런 자세로 그렇게 올라간다면 어? 예외 장차 임금이 계신 당에 오르게 되면은 양손으로 옷을 말아가지고 양손을 이렇게 옷을 말아서 사그 지척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한자 정도 하게 한 것은 에? 말아오징을 땅에서 한자 올라가게 이렇게 두 손으로 하는 것은 공섭지 그걸 밟아서 넘어져가지고 경실 잠깐 넘어져서 실용 그 잘못을 저지를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 이 말이지. 얼굴 색깔을 잃어버린 건 난리 나버린 거 이거 앞에서 임금 앞에서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 응? 두 손을 이렇게 말아서 올리는데 너무 또 요 뭐 배꼽 있는까지 올려가지고 무슨 또 옛날 노인들 또 불전 끄집어 낼 때 법당에서 막 올려가지고 요 돈 막 내는 그런 신용에서 안 된다 이 말이야. 요즘 안 그러지. 옛날에 불공 월도 뭐 수담 같은 데면 정월달 되면 불공이 하루에 200자루네 200자루. 그러면 그냥 여 그냥 부처님한테 올릴 돈이라고 모욕 제기하고 혹시 누가 잃어버릴까 싶어서 꼬장 중에 그냥 이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오는데 앞치마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부처님한테 올려가지고 그걸 끌어내서 논다 이 말이야. 옷을 이제 땅에서 한자 정도. 이? 우리 장삼도 마찬가지. 내 말 이해하겠지? 그 우리 학인들은 싹수가 있어요. 식은 병은 감춘다는 식이고 시는 비식 출입자라 콧속에 숨이 출입하는 것을 식이라 그래. 그러니까 큰심한테 가서는 숨쉬는 소리도 내지 않고 다 숨을 조용히 하고 또 아주 완전히 반기 반인 반은 귀신이고 반은 사람이까지 그렇게 표정을 대야 된다. 지전에 지극히 높으신 임금 가까이 함에 그 기상과 얼굴이 엄숙한 것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섭제승당 하실세 국궁여야 하시며 평기하사사 불식제르시다. 출강 1등, 출강 1등 하사는, 출강 1등 하사는, 출강 1등이란 말은 당후에 가서 임금을 만나가지고, 임금 만나서 되돌아 나올 적에 1등을 내려간다면 그 후에 맨 한 계단을 이렇게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예. 임금이 이렇게 당후에 앉으시면 신하들은 밑에서 이제, 밑에서 모두 애를 올리는데 임금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이제 되돌아 나오면서 계단 한 계단을 내려올 적에 그때 이제 영 안세에 가서 얼굴을 후 하고 얼굴 한번 핀다 이 말이에요. 큰일 한 것 같이. 그렇지만 마음은 임금에게 향하는 마음이 정성해서
이기여야 하시며 아주 편안한 그런 자세고, 몰개하사, 몰개란 말은 다 계단을 내려온다는 소리야. 이 계단을 나서 내려와서는 추진에 이겨야 하시다. 쫓아서 이렇게 자기 자리 갈 적에 새가 날개 피듯이 그렇게 아주 잽싸게 이렇게 되돌아온다 이 말이야. 복귀하사는 그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되돌아와서는 또 축척여야 하시다. 그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 육시와 추자 아래는 본무 진짜인데 추 이겨야 르시다 그렇게 되는데 진짜는 본래 없어. 에, 속본에 그것이 있는 것은 잘못이다. 추 이겨 하시며 추 이겨 하시며 그렇게 붙인다면 1등이라는 등자는 계단의 급수를 말하는 것이고 영은 놓는다는 뜻이고 점은 소존에 그 높인 바 어른이 나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매 서기해야 나야 기운을 펴고 얼굴을 다 풀어가지고서 푼 것이다. 네, 영이란 말은 이는 임금에게 정성껏 그렇게 다 해서 말씀을 올리고 제자리 돌아올 때 이해하다는 것은 화기 예의하고 깊은 표정이고 깊은 즐거움이다. 높은 의미를 받기 때문에 몰개는 계단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 내려와가지고 계단이 다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초는 달려가지고서 공자님 자기 자신에 되돌아간 것이고 보기에 되돌아가가지고 발을 되사리고 거친 못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임금을 관 공경을 다시 그 임금 보고 왔다고 싹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나하고 당이야 당 아래지만서도 그 발모습을 그렇게 한 것은 임금에 대한 공경이 아직 덜 풀려가지고 마음의 여운이 남아있다는 그런 자세다. 그런 얘기야. 응? 자, 1절은 공자가 조정에 계실 때의 얼굴을 기록한 것이다. 집주하사대 국궁여야하사 여불승하시며 상여입하시고 하여수하시며 발여전색하시며 적축축여유순 이러시다. 이 귀라고 하는 것은 옥인데 임금이 이 옥을 줘가지고 사신으로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겁니다. 그 옥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증표예요. 하나는 임금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사신이 가지고 있는데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옥인데 임금이 다른 나라에 사신을 갈 적에 증표로 이 옥을 규를 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귀라고 하는 것은 옥이고 하나의 물건이지만 임금의 명령과 국가의 신의가 알고 보면 그 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줄 적에는 그걸 받을 적에 몸을 굽혀서 아주 국궁여야 하사 이 귀가 비록 크지 않고 뭐 조그마하지만 그걸 그냥 못 입는 것 같이 엄청 실이 무거워가지고 못 입는 것 같이 이렇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공자님의 자세가 주시오. 가져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응?